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왕초보 박자 배우기 1강을 공부할 건데요. 박자의 기본이 전혀 안 되시고 음악적인 지식들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 수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한 20강을 만들 건데요. 제일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할 테니까 열심히 잘 따라하시면 박치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박자를 좀잘 자신 있게 할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 1번부터 할게요. 1번은 빠르기는 80이라고 써 있죠. 80. 그리고 이거는 메트로놈을 껴도 상관이 없어요. 리듬을 틀어도 되고, 이건 디스코 리듬이에요. 디스코 리듬이 알아듣기 쉽죠. 예, 그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빠르기 80 세팅하시고, 제일 앞에 첫 번째 마디에 있는 거는 그거 이름이 뭐냐면 온음표. 온음표. 쉽게 말해서 네 박자 길이가 있는데, 이거는 뭐몇 초, 20초, 10초 이런 게 아니고요. 빠르게 따라 틀린 거예요. 빠르게. 지금 80 템포니까 여기다 맞춰서 발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여기 V자 모양이 써 있죠? V자 모양은 뭐냐면 발이 미리 올라가 있다가 내려갈 때 하, 나, 두, 울, 셋, 넷. 이걸 표시한 거예요. 발이 이렇게 떠 있다가 내려갈 때 하, 나. 다시 올라가갖고 두, 울, 셋, 넷.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드럼 치신 분들도 이걸 연습하라죠. 하, 원, 앤, 투. 원, 앤이 한 박자예요.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원, 앤 이렇게 말하는 게한 박자고, 한 박자를 둘로 쪼개서 연습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 박자를 이렇게 발을 올리고 있다가 하, 나, 두, 울, 세, 엣, 네, 엣. 이거 우스워 보여도요. 드럼 치신 분들은 이거 하나 가지고 한참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트시고 발을 꼭 굴리시고 하, 하나, 두, 울, 세, 엣, 네, 엣. 하나, 두, 울, 세, 엣, 네, 엣. 원, 엔, 투, 엔, 쓰리, 엔, 포, 엔. 하나, 두, 울, 세, 엣, 네, 엣. 하나, 두, 울, 세, 엣, 네, 엣. 이렇게 완전히 발 굴리면서 될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한 다음에 이걸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오른표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표 바로 다음 마디에 표시한 거는 그 오른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연주하느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풀어서 써놓은 거죠. 풀어서. 발음은 딴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발음을 이렇게 되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둘, 셋, 넷, 두, 우, 우. 면서 두는 치는 거고요. 우는 다시 치는 게 아니고 그 박자 길이만큼 눌러주고 있는 거예요. 우라는 표현은 길게 눌러진다는 표현이에요. 두는 플레이하는 거고 우는 그 박자 길이만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둘, 셋, 넷, 자, 이 정도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두 번째 줄은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아니, 두 번째, 2번 연습곡, 세 번째 마디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머리 하얗고 기죽 써 있죠? 걔는 2분음표예요, 2분음표. 그건 뭐냐면, 아까 오는표를 갖다가 정확하게 둘로 나눴다고 해서 2분음표예요. 분자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한문이에요, 한문. 나눌 분자야, 나눌 분자. 그러니까 오는표를 반으로 나눴다 그래가지고 이분음표, 영어로 separator라고 그러죠. 이분음표예요. 그러니까 두 박자의 시가 길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박자. 그 다음에 그거 저는 아시죠? 한 박자의 시가를 갖고 있는 거죠. 사분음표죠. 아까 오는표를 넷으로 쪼갰다 그래서 사분음표. 그러니까 이 저기 세 번째 마디 그런 박자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연주해야 돼요? 바로 옆에 표시해놨죠. 풀어서. 한번 해볼게요. 둘, 셋, 넷,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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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음 갖다 왜 시킬까요? 그냥 두 하고 두, 두 하면 되는데 우라고 발음 시키냐면요. 그냥 쉽게 그냥 두, 두, 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우라는 발음을 넣을까요? 그 취미를 하신 분들은 이 발음을 안 시키면은요, 이 박자 시가를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잣대에서 그래서 일부러 발음을 넣어놓은 거니까 두는 치는 거고 우는 급학적 동안 누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라고 말할 동안은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 둘, 셋, 넷. 두, 우, 두, 두. 두, 우, 두, 두. 이거 잘 정리해놓으셔야 밑에 있는 거 두 개를 다 할 수 있어요. 박자가 점점 잘게 쪼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마디 3번 연습곡. 아까랑 똑같은 건데 방향도 앞에 앞뒤가 바뀌어 있죠. 아, 3번 연습곡을 풀어놓은 걸 한번 해볼게요. 3번 둘, 셋, 넷.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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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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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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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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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렇게 하시면 되고 4번 연습곡은 아까랑 저 음표의 배열이 틀리죠. 배열이. 예.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요? 4번 연습곡 같은 곡이 나오면 바로 옆에 마디 써 있죠. 한번 해볼까요? 둘, 셋, 넷. 두, 두, 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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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라는 표시예요.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9마디, 5번 연습곡은 어떻게 돼요? 그 설명되어 있죠. 앞에 마디 같은 그 박자가 나오면, 아, 그거는 5번째 마디에 보시면, 그 2분음표 옆에 점이 찍혀 있죠. 그거는 점 2분음표라고 말하고, 시가, 박자의 길이는 3박이 돼요. 4분음표 기준 3박. 이 곡은 저기, 그 제일 꼭대기 보시면 4분의 4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한 마디 안에 4분음표가 4개가 계속 들어요. 균등하게 다. 그래서 4분의 4박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한마디 안에는 4박자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 연습곡, 9번 마디는 처음에 한 박자,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3박자죠. 이게 나올 때는 어떻게 연주해요? 거기 써있죠. 이름이. 둘, 셋. 바로 옆에 마디. 두, 두, 우, 우. 두, 두, 우, 우. 두, 두, 우, 우. 두, 두, 우. 예, 발음을 일부러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본인이 말을 하고 발을 굴르게 되면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리듬감이 생겨요.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이런 거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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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이렇게도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되지만 초심자들은 자기 그 발 타임에 말을 하게 되면 박자를 안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6번 마디 할게요. 6번 연습곡. 자, 그러니까 11마디죠. 그것도 아까 말한 점 2분음표가 있죠. 세 박자, 한 박자죠. 그것도 똑같은 아까랑 반대죠. 둘, 셋, 넷. 두, 우, 두. 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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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두.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 세 줄을 완전히 숙지하셔야 박자가 더 잘게 쪼개질 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거를 잘 복습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13번 다음에 세 줄은 박자가 어떻게 돼요? 반으로 짬빵 된 거예요. 더 줄은 거죠, 박자가. 그러니까 더 잘게 조개진 거예요. 그래서 저기 박자 표기도 4분의 2 박자로 되어 있죠. 한 마디 안에 두 박자씩 있어요. 두 박자. 아까랑 아까 거를 갖다가 완전히 절반으로 줄여놓은 거라 박자가 더 세밀해졌죠. 그러니까 13번 마디 그게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바로 옆에 한 마디 써 있죠. 둘. 셋, 넷. 두, 두, 우, 두, 우, 두, 우, 두, 우, 두, 우. 두 박자 넣는 거죠. 둘, 셋, 넷. 두, 우, 두, 우, 두, 우, 두, 우, 두, 우. 하나, 둘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마디는 아까랑 틀리죠? 생긴 게. 두 번째 마디. 둘, 셋, 넷.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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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제가 배울 때 이렇게 배우지 않아가지고, 저기, 초심자분들 위해서 막 박자를 풀어갖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굉장히 힘든 얘기 안 해봤던 걸 해서 그러나, 저는 그냥 그냥 했죠. 이렇게 나면. 이렇게 한 건데, 어려우신, 저기, 박자를 모르신, 박자감이 없는 분들에서 박자를 잘게 쪼개고, 거기다 발음을 넣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2번은. 2번은 그러니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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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그 다음에 3번 연습곡, 17번 말이죠. 앞에 거랑, 앞에 연습곡이랑 반대로 돼 있죠. 어떻게 돼, 얘는? 두두두가 돼요. 둘, 셋, 넷.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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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거기까지는 그래도 지금 이해가 가실 건데, 네 번째 마디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번째 마디, 그러니까 4번 연습곡, 4번 연습곡이 나가는 박자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바로 옆에 써 있어요. 거기서 이름도 저 써, 발음도 써 있죠. 두두우두죠. 둘, 셋, 넷. 두두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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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우두. 저는 빨리빨리 진행하지만 여러분들은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두두우두 이거 대중과에 매일 나와요. 매일. 두두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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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우두.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연습곡 21번 말이죠. 이거는 두두죠. 두두 해볼게요. 둘, 셋, 넷.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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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아, 그다음 6번 연습곡은 앞에 거랑 5번 연습곡 저 반대로 돼 있죠. 이 박자도 제가 색소폰에서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두두 박자도 안 되신 분들이 성인 중에 많아요. 근데 뭐 그분들한테 제가 뭐 뭐라고 말씀드렸고 좀 이제 나이 드셔갖고 은퇴하셔갖고 좋아하는 노래 불러왔는데 안 된다고 뭐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의욕들은 대단하신데 가르치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반주기나 타시면서 반주기 타시면서 이렇게 아신 노래만 부르는 게 많이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착심을 하면 안 될 거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따라해보세요. 6번 그러니까 6번 어떻게 돼요? 둘, 셋, 넷.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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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발 잘 굴리세요. 발 하나, 둘, 하나, 둘. 아, 이걸 잘 정리하셔야 마지막에 등장한 16비트, 소위 말하는 16비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16비트가 가능해지니까 요즘에 16비트 곡도 많아요. 우리가 많이 하는 곡들, 펑키스타일 곡 같은 거, 뭐 막걸리 한 잔, 무슨 뭐 테스트형, 무슨 라라라 이런 풍의 노래, 옛날 노래 보면 저바다에 누워 이런 뭐 윤태규 씨의 마이웨이 같이 이렇게 박자 쪼개지는 음악들이 많아요. 훨씬 더 느리 템포가 빠르지 않고 굉장히 유쾌하고 경쾌하게 들려요. 이게 박자를 쪼개지면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25번 마디 1번 연습곡. 첫 번째 두 한 박자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돼? 그 한 박자 길이랑 똑같은 16번 번 그리려고 그러면 바로 옆에 써 있어요. 이것도 다 4분의 2 박자를 그려놨는데 악보로 4분의 2표가 나왔으면은 16분음표로 표기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16분음표 네 개를 표기하고 이렇게 쭉 걷죠? 붙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붙이라. 16분음표 네 개가 붙으면은 4분음표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이해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두두두두, 두, 두두두두. 두두두두를 갖다가 붙여서 하면 한 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연습곡 해볼게요. 둘, 셋, 넷.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두 한 박자 그리는 거 한 박자 당연히 쳐야 되고 바로 옆에 있는 거는 두라고 쓰죠. 두. V자 하나 그린 게 한 박자씩이에요. V자 하나 그린 게. 두가 뭐냐면 16분음표 네 개를 발 하나 굴릴 때 발이 내려갈 때 두 개, 올라갈 때 두 개. 두, 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이 V자 한번 해놨죠? 발이 내려갈 때 두 하시고 올라올 때 우. 두, 우, 우, 우. 두, 두, 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박자를 세 개, 왜 복잡하게 하냐면 그다음에는 나오는 박자를 배우기 위해서 그러는 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대중음악, 트로트 음악에서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나와요. 딴 따라 단 따라 딴 따라. 오직하면 조선시대 때 그런 말이 있었다면요. 음악한 사람 보고 딴 따라라 그랬으면 제일 흔하게 나오는 박자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뭐 각종 악기를 예습해 보면 이 딴 따라 박자를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2번 연습곡을 3번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번 게 잘 배우시고 그러니까 2번 그 2번은 그러니까 26마디는 어떻게죠? 두두두에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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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죠. 이거는 저기 치시기 어려울 테니까요. 빠르기를 늦게 하시면 돼요. 이럴 때는. 그리고 나중에 빨리 연습하시면 되니까 60으로 나볼게요. 2번이에요. 셋, 넷.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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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 내려갈 때 두두 올라올 때 두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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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에요. 두두두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둘 셋 넷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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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흔한 거니까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연습곡 28번. 여 28번을 보시면 아까 것도 마찬가지인데 26마디의 2번 연습곡 있죠? 그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15마디에 나오는 딴 따다 박자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만 그 기럭지가 이렇게 압축된 거지 그 배율 그 배분 관계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칠판이 없어갖고 어쨌든 간에 뭐 28번 마디 4번 연습곡은 두두뚜에 두두우뚜 입으로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죠. 24번은 두두우뚜 두두우뚜 두두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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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기 어려우시면 두두우뚜 여기다 맞춰서 내려갈 때 두두 올라갈 때 우두 두두우두 넷 두두 우두 두두 우두 두두 우두 내려갈 때 두두 올라갈 때 우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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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두 넷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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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5번 연습곡은 아까 나온 21번 마디에 있는 거 21번 마디에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빠르기가 배로 더 빨라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5번 연습곡은 어떻게 돼요? 내려갈 때 두두 올라갈 때 우 두두 우 두두 우 5번 연습곡은 내려갈 때 두두 올라갈 때 우 두두 우 두두 우 두두 우 두두 우 5번이요. 둘 셋 넷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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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발음을 넣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박자가 안 찌그러져요. 많이 연습하시면 입에 붙으면은 박자가 이해가 돼요. 자, 6번은 어떻게 돼요? 6번도 굉장히 겁나게 많이 나오죠. 발음이 어떻게 돼요? 내려갈 때 두
올라올 때 우두, 두우두, 두우두, 내려갈 때 두우, 올라갈 때 우두, 두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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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우두. 해볼게요. 둘, 셋, 넷. 두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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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두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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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우두. 이게 발음하면서 치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두두두, 맞죠? 자,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최선은 다했는데 어려우시면 앞에 거 다시 돌려서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조금은 이해될 거예요. 아, 저는 일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모르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좀 더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기 그 제 수업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이 방법이 어떠냐 하고 개진해 주시면 의견을 피드백 주시면 제가 한번 또 다시 한번 연구 좀 해볼게요. 지금 나름대로 이 방법도 제가 한 10년 이상 레슨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건데요. 이게 또 옳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제 수업에 접목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